キムカファン。태권도와한국을대표하는격투캐릭터김가파킹오브파이터한국팀으로도유명한데요아랑전설2로데뷔했으며처음엔물욕적이게도파란띠였지만그럼에도큰인기를유지한캐릭터였습니다아랑전설3에출전하지않자많은유저들에게항의를받기도했죠그뒤마크오브가로우를제외한모든아랑전설시리즈와더나아가모든킹오브파이터시리즈에객은출장했지만아쉽게도신작킹오브파이터15엔출장하지않아기록이깨졌습니다그럼에도김가파는엄청난영향력을끼쳤는데 SNK 에등장하는대부분의한국캐릭터들이김가파와관련이있죠김가파의조상은사무라이스피릿섬에나오는김혜령입니다김혜령의배경스토리를간단히요약하면조선의왕정조가임진왜란이다시일어날것을우려했고일본을정탐하기위해외교를빙자한특사를파견했는데이때김혜령이간첩으로선출됩니다김혜령은악을증오했고정탐하던중오스만티르크출신의암살자안젤리카를목격하죠김혜령은안젤리카를갱생시키기로마음먹었고그녀를악으로물든원흉을찾아내무찔렀으며마침내안젤리카를갱생시킵니다이후둘은함께조선으로갔고결혼을하게되자오랜시간이흘러대구에서태어난후손이김가판이며악을증오하고불의를참지못한다는성격은조상에게서유전되었습니다그리고풍운슈퍼태그배틀에나오는한국인캐릭터김수일은김가판의후손이며기술도비슷하죠김가판의스승은세계태권도연맹의총재이자킹오브파이터14에등장했던강일입니다김가판이킹오브파이터에출전하게된계기도강일때문이었는데요태권도세계화를위해강일이반강제적으로김가판을출전시킨것이죠킹오브파이터대회를통해김가판은세계적으로유명해졌고서울뿐아닌사우스타운까지태권도분점을낼정도로재력가가됩니다김가판의제자로는대표적으로이진주와채림이있으며아들은김동환과김재훈이있죠그리고킹오브파이터의개그캐릭터채번개장거완먼저채번개의이야기부터하겠습니다낮에는정육점을운영하는평범한사장이지만밤에는사람들을습격하는이중생활을합니다취미가자르기인데요문제는사람들을고기자르듯이난도질하려세간을떠들썩하게만든흉악범이죠영화나이트메어의프레디를보고무기와의상을따라하기도했죠하지만실제모델은사무라이스피리치에나오는시라누이게난입니다못생긴외모와작은키로받은스트레스를사람들을죽이며보는살인마이지만놀랍게도결혼도했으며자식이두명이나있습니다생긴것과다르게지적수준이높은데요전훈에게일본어교육을받아노래로부를만큼능숙하게구사합니다하지만아테나를좋아하는전훈이노래방에서계속아테나노래만시키자피해다니고있습니다게임내초강캐크리스의천적으로꼽히며야싸밤을대표하는캐릭터이기도하죠이번엔장거한이야기로넘어가겠습니다무카이가등장하기전까진킹오브파이터공식적인거구였습니다300kg가넘는체중을가졌으며시조인하코에게숨으로전향을제의받기도했죠장거한은
흥분 조절 장애가 있는 흉악범입니다. 화가 나면 상습적으로 기물들을 파손하고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위험 인물이었죠. 대전형무소에 수감될 때 움직이지 못하도록 큰 철구가 달린 족쇄를 채웠지만 오히려 괴력의 힘으로 족쇄를 끊고 자신의 무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장가 안의 모티브는 사무라이 스피릿의 어스케이크입니다. 거구의 범죄자와 사슬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점을 가져온 것이죠. 범죄를 저지르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대전 형무소의 벽을 부수어 탄호까지 하는데요. 게다가 체범계까지 합세하자 한국 전 국민들이 자가격리하게 될 정도로 공포 대상이었습니다. 이때 김갑판은 이 둘을 갱생시키겠다고 경찰들과 합의한 뒤 잡으러 가죠. 김갑판에게 제압당한 장거왕과 채범계는 강제로 갱생 수업을 받게 됩니다. 김갑판은 갱생이란 목표로 장거왕 채범계와 함께 한국 대표로 킹오브파이터에 참가합니다. 장거왕과 채범계는 갱생보다는 돈을 목적으로 싸웠으며 많은 한국 국민들의 비난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김갑판은 비난을 무릅쓰고 꾸준히 대회에 참가합니다. 한국팀은 큰 활약을 하였고 국위 선정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갱생이 되었다고 판단한 국민들에 의해 장관과 채범계는 자유의 몸이 되는데요. 하지만 갱생이 실패하여 매번 김갑판에게 다시 잡히게 됩니다. 조국에서 큰 환영을 받아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 감동은 잠시뿐이었고 항상 김갑판에게서 벗어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우스타운에서 행패를 부려 다시 감옥에 갑니다. 그곳에서 전설적인 건물 범죄자 제노도와 악인팀을 결성해 김갑판에게서 벗어나죠. 어찌 보면 김갑판의 갱생 방식은 실패했습니다. 강일과 전훈도 김갑판의 교육 방식을 비난합니다. 킹 오브 파이터 94 한국팀이 처음 등장할 당시만 해도 채범계와 장거한이 한국을 비하한다며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큰 인기를 가진 개그 캐릭터로 변모했죠. 한국의 일본어 발음이 감옥이기도 하며 일본식 아재 개그로 범죄자들이 탄생한 것이죠. 장거한은 일본 내에서 창코라는 별명으로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뜬금없지만 장거한은 레오나에게 존경도 받는 요복도 있네요. 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에서는 성별이 밝힌 어나더 캐릭터로 프리티 장거한도 등장합니다. 킹 오브 파이터 2000에서는 훈남 스타일의 장거한과 채범계가 등장하는데 한국에서는 초기 디자인이었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도 했지만 이벤트성 캐릭터입니다. 여담으로 킹 오브 파이터 98에서 장거한이 브라이언 랄프와 팀을 짜게 되면 13 엔딩이 나옵니다.